안녕하십니까. 한미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광택 한인의 생명교회장입니다. 오늘 한미TV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6월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뉴스 시간 말미를 통해서 시카고 한인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인회 활동을 동포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카고 한인회 진한순 한인회장님과 그리고 수잔 김 부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한순 회장님 그리고 수잔 김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진한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는지 동포사회에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32대 시카고 한인회 회장으로 봉사한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이번 기회로 좀 더 동포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한인회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인회가 하는 많은 행사나 사업은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동포들을 위한 한인회 사업을 자세히 알려드려서 그 혜택을 동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5차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 내용 그리고 또 한인회가 연루된 소송이 왜 1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인회 자문위원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이사회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이를 동포사회에 전달하시고 또 한인회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인회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 한인회에서 고소인이죠. 이성남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피고소인인 한인회 측에서는 이국진 변호사, 서희탁 변호사, 그리고 피고소인 김길령 전 회장, 그리고 역시 피고소인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인회는 물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당시 한인회장이셨던 김길령 회장께서 피고였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경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당시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이성남 씨 측의 고소는 기각이 됐고 김길령 전 회장도 일리노이주 검찰청까지 개입된 재판에서 사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혐의가 없음이 나왔고 네. 다만 2017년까지 2년 동안 비영리 단체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것은 말아달라는 네. 자숙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네. 김길령 전 한인회장의 변호인이셨죠. 변호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국진 변호사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27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들이 김길령 후보, 그 다음에 이성남 후보였습니다. 27대 재정 업무 정지 요구했어요. 한인회 재정 업무 정지하는 것도 기각해버렸습니다. 거기는 이성남 씨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회칙에서는 3년간 한인회 회비를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후보로 들어오면서 3년간 회비낸 레코드를 갖다가 접수를 못했어요. 쪽에서 그러면 26대 27대 김길령 회장의
한인회 운영이 뭐 잘못됐다, 뭐 여기 무슨 아카운팅 문제가 있다,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 일리노이 검찰청에 개입하라는 요구를 했어요. 검찰청을 갖다가 개입했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거예요. 아,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일을 정확하게 동포사회에 알리지 않았던 점, 또 그렇기 때문에 루머가 생산되고 그러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서 이제 남은 민사소송도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순리대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임시총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임시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지난해 한인회장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인의 정관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한인회장에 당선되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정관에 근거해서 정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2대 한인회장에 당선되고 한인회 문서실을 보았더니 과거 한인회 역사가 모두 분실, 훼손되어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회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제 임기 동안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기 동안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며 회칙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한인회장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회칙 개정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변효현 전 한인회장께서 위원장으로 그리고 심기영, 장영준, 김창범, 곽길동 전 이사장, 김길영, 이국진 전 회장들을 위원으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회칙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매달 몇 번씩 한인회에서 미팅 가지시고 네, 했던 매달 두세 번씩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변효연 전 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저의 삼촌이시기도 하고 회칙 개정위원장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병중에도 회칙 개정위원회 모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을 하셨고 그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하시더니 본인이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바로 그 다음 날 별세하셔서 네. 네. 한인회는 최초로 변효연 회장님 장례식을 한인회장으로 치렀습니다. 네. 이처럼 한인회장과 이사장을 지내셨고 그동안 한인사회의 어른으로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식견이 넓으신 분들이 모여서 매월 몇 차례씩 모여 회칙 개정 작업을 했고 또 지난 1월에 이사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4월에 이를 동포사회에 알리고 역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6월 16일 목요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회칙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네, 아무리 빈약한 현재의 한인의 회칙이고 시행세칙이라 하더라도 그 회칙에 근거해서 네, 네 제가 회칙을 따라서 네. 동포사회의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되는 그 전반적인 네. 프로세싱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인의 회칙 통과를 위한 총회를 가지시는데 다음 주 목요일 6월 16일 맞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좀 소개해 장소가... 주시고 초대를 해 주시죠. 네. 임시총회는 6월 16일 오후 6시 반 날스에 위치한 White Eagle Banquet에서 열립니다. 한인회장 취임식이 열렸던 곳이고요. 이날 동포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인회비를 납부하신 분은 정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한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셨지만 동포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인 회칙 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회비 $20를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네. 정회원의 자격을 갖고 입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많은 동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인회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많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카고 한인사회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고 시카고 한인사회를 사랑하시는 전직 회장, 이사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만든 한인회 회칙이 여러분들의 총회를 거쳐서 이제 동포분들의 통과를 바라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6월 16일 오후 6시 반 나일스에 있는 화이트 이글에서 열리는 점 잊지 마시고 많은 동포분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한인회 소식을 전하기 위한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인회는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한미 뉴스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한인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